봄을 맞아 가천 식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려식물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처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농장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입양하고 싶은 식물들이 있으실까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야자 잎은 보기만 해도 이국적이라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아테누아타도 보이고요. 소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알루카시아라고 10년 전 식물을 유행이 되었을 때 엄청 유행을 했던 식물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엄청 이국적이죠?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가정집에 세팅하기는 힘들지만 사업 공간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식물이죠. 극낙조. 이 식물은 작년 여름 엄청 유행을 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였어요. 떡갈나무도 꾸준히 인기가 있고요. 고무나무는 너무 잘 자라죠? 드라세나도 종류가 되게 많고요. 킹벤자민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제주도에 온 것 같은 이곳은 귤, 천혜향, 뭐 한라봉, 레몬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큰 야자들은 마치 식물원처럼 보이는데요. 봄다들이 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꽃도 좋아하지만 나무에서 꽃이 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3월에는 나무에서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매화나 산수유, 옥년 같은 나무들이 좋더라고요. 이제 작은 식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길 건너 A동으로 건너가면 첫 번째 집이 제가 자주 가는 난집인데요. 작은 난부터 큰 난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난은 꽃이 오래 가기도 하고 향기가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들이고요. 이렇게 틸란드시아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이런 난 종류들은 굉장히 식물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개업 선물로 많이 쓰이는 양난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5월에 노는 수국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프리지아, 카라 이런 종류는 꽃들이 피는 종류도 식물로 나와 있네요. 유칼립투스, 달리아,
봄에 이런 허브들을 한 파씩 사다 놓으면 여름까지 잘 키우면 향기도 좋고 음식에도 좋고 일석이조죠. 봄을 알리는 애니시다도 보입니다. 박지란이 보이네요. 잎이 독특해서 공간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틀란드시아도 보이고요. 이렇게 공중에 매다는 콩과 식물들도 잘 자라서 인기가 많아요. 스칸디나비안 이끼로 만든 오브제들도 보이네요. 밍크 선인장입니다. 작은 다육식물들은 꾸준히 인기가 많은 반려식물 중에 하나고요. 몬스테라 종류도 되게 많이 보죠. 고사리도 잘 자라고요. 아비스 종류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율마도 보이네요. 블루스타도 보이고요. 프테리스 예쁘죠. 칼라데아가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잎에 색깔이 있어서 독특한 분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크루시아 크로톤류도 굉장히 잘 자라서 생명력이 강해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스타트플림은 공기정화 식물로 늘 알려져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렇게 식물 농장에서 사온 식물들로 공간에 디스플레이한 컷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가정집에는 이런 식으로 소파 옆쪽에 큰 화분을, 키가 큰 화분을 하나씩 놓아주면 좋고요. 사무실은 이렇게 띄엄띄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모아주면 훨씬 공간이 이펙트가 있어요. 이건 제가 촬영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봤고요. 이거는 보석 주얼리 매장이었습니다. 독고리라는 게 되게 이쁘죠? 또 소파 매장에 디스플레이했던 식물들 사진입니다. 벽에 아이비를 걸어서 이렇게 조명과 같이 조화롭게 공간을 구성해봤고요. 이런 식물들도 보다시피 선인장이라던가 염자 같은 다육식물들을 모아둠으로써 더 공간을 이펙트 있게 보였습니다. 작업 현장 사진들도 좀 모아봤고요.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이미지 작업을 미리 한번 해보고 농장에 가서 식물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식물들을 놓고요. 화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체 제작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카페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식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